기업의 3분기 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7.4%로 8분기 연속 떨어졌지만 시장 기대치엔 부합했습니다. 중국의 분기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인 7.5%를 하회한 건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11월 8일 정권 교체 이후 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주택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15% 증가한 87만 2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7월 이후 최대치로 월가 예상치인 77만 건도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터치 서비스의 애플의 규격과 동글 인터페이스 규격이 국가 표준으로 채택됐습니다. 모바일 터치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건을 구매한 뒤 애플의 규격을 탑재한 휴대전화로 동글에 갖다 대 제휴사로 주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구매와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국가 표준 제정에 따라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가 국내 전체 가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는 2인 가구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 처음 1인 가구가 이를 앞질렀습니다. 늦은 결혼과 고령화 등에 따라 1인 가구 시대가 활짝 열린 셈인데 1인 가구는 앞으로도 크게 늘어나 2035년엔 35%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유리입니다. 결국 예상대로 나왔네요. 7.4%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 얘기인 거 알고 계시죠? 이로써 중국의 경기 둔화는 7분기, 8분기째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수치였고 예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결과값이라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만 해도 오늘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미국의 주택지표 호재라는 두 가지 호재를 함께 안고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1960은 단기 저항으로 버거워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코스닥의 급락인데요. 일단 코스피의 시황 흐름부터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기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2천억 원대 이상 순매수를 보인 적은요. Q3 했던 날 이후 처음입니다. 2,500억가량의 순매수, 외국인은 많진 않지만 오늘 조금 파네요. 자, 이번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2% 넘는 하락. 개장 초에는 530선에서 플러스 출발했었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밀리는 이유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도 있겠지만 기관이 빠르게 물량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더 남아있는데 700억 넘게 순매도하는 구간입니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실까요? 네, 1,105원대 오늘은 좀 한시장 조용합니다. 전일까지만 해도 연저점 경신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그런 흐름까지는 없었지만 일단 환율은 6일 연속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U 정상회담 앞두고 일단 유럽 쪽에 대한 경계감도 있어 보입니다. 쉽게 1,100원대가 뚫릴 것 같진 않네요. 네, 대안주라 불리는 중소형주가 크게 흔들리는 날입니다. 21선 이상까지 장대 음봉을 그려내고 있는 코스닥의 모습인데요. 먼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용곤 연구위원부터 만나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기 부양책은 언제쯤 나올까요? 오늘부터 EU 정상회의가 이틀 연속 개최됩니다. 스페인의 위기 해법은 도출될 수 있을 것인지 두 가지 이슈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지표도 나왔고 EU 정상회담은 앞두고 있죠. 박스권 장세는 계속될까요? 시장 방향 들어보겠습니다. 잘 나가던 중소형주의 빨간불 제대로 들어왔는데요. 더 갈 수 있을지 중소형주 전망도 체크합니다. 이어서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께는 코스닥의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유 어디 있는지 들어보고 사흘째 강세입니다. LG전자 더 갖고 있어도 좋을지 대응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주간 5%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공략 종목 레이젠이라고 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님 설명 가격까지 듣습니다. 끝으로 플랜웨이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 마감 전략 짜볼 텐데요. 반등 중인 코스피 대 급락하는 코스닥. 지금 투자는 어느 쪽이 맞을까요? 5배스로 55%, 단알로 무려 42% 높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파리안 포튼의 종목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걱정이네요. 코스닥에 있는 다음 시가총액 비중도 굉장히 큰데 현재 11% 두 자릿수로 밀리고 있습니다. 여의도로 나가볼게요. 하나대투증권의 이용곤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기다려왔던 재료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얘기부터 해보죠. 뭐 7분기, 8분기 연속 경기 둔화 중이라고 하는데 예상했던 정도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부양책은 언제쯤 나올까요?
예, 그렇습니다. 3분기 GDP 시장 컨센서스 수준을 부합을 했는데요. 이미 상당히 낮아져 있었던 컨센서스였던 걸 감안하면은 뭐 그렇게 썩 좋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률 둔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상당히 부진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3분기가 이제 바닥을 확인했을 가능성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4분기에는 조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분기 경제 성장률 반등 부분들 나오는 과정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한다면은 중국 경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비관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전체적으로 오늘 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통계국의 발표 이후에도 증시가 크게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진 않고 있고요. 산업생산하고 소매 판매가 이제 전업보다 좀 나아진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조금씩 높이는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3분기 중국의 GDP에 대한 악재는 선반영돼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오르고 있었던 거군요. 오늘부터 그리고 이틀 동안 EU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선거는 요 회의 이 다음에 스페인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요 사이에 먼저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요? 예,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10월 달 중에는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봤는데, 네. 좀 기한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 11월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지연되면은 사실 EU 정상회의에서 스페인과 관련해서 뚜렷한 해법을 내놓기가 좀 어려운 상황. 이 되겠고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전제가 돼야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다만 좀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뭐 ESM의 신용한도로 신청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만간 스페인의 어떤 스탠스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일 입장 부분이 사실 또 이번 EU 정상회의에 또 중요한 관건이 되겠는데요. EU 정상회의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유럽이 재정 통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초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부분입니다. 재정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은행 연합, 은행 동맹이 사실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논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독일이 은행 동맹에 대해서 현재 좀 부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EU 정상회의가 이런 저런 기대감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특별히 주택 지표는 이제 추세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느낌인데, 이렇게 매크로 지표가 좋아지니까 대형주가 갑니다. 대형주, 이제 지금부터는 담아도 좋을지, 급락하는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또더 좋아 보여요. 예, 대형주가 오늘 분명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경기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지표를 중심으로 한 소비 지표, 고용 지표, 전체적으로 바닥을 조금 확인하면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 관련된 종목들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중대형주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경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로 넘어가면서 재정 절벽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에 확신을 가지고 대형주의 베팅을 하기에는 약간 이른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대형주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중대형주 오늘 상승 종목들을 보면 이제 건설주나 조선, 자동차 이런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지금 충분히 생겨난 업종과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가격 매력, 낙폭과대에 따른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현재보다 조금 더 강한 경기 모멘텀이 작용이 돼야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지금 오늘
대형주의 오름세가 나타나는 거는 많이 빠져서 싸져서 오르는 거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중대형주를 굳이 하고 싶다면 좀 짧게 트레이딩 정도로만 보는 게 맞을까요? 무엇보다 급락하는 코스닥에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코스닥 시장은 최근 들어서 연이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낙폭 자체가 오늘 좀 확대되면서 지금은 또 조금 진정되는 모습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겠고, 기술적으로도 단기 추세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종목별로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역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중대형주, 가격 매력 있는 중대형주가 일단 좀 관심권을 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과 조선, 중공업, 자동차, 낙폭이 그동안 컸었던 업종들 먼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가격 매력 있는 중대형주 중심으로 트레이딩하는 부분들이 좀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지고 있고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모멘텀,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역시 중대형주 역시 좀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래서 트레이딩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낙폭과대 대형주는 짧게만 트레이딩하고 중소형주는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자라는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이용근 연구위원님의 분석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젠 짧게라도 대형주를 보는 게 중소형주보다 낫다. 중소형주 리스크 관리 주문이 쏟아지는데도 중소형주 선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네, 뭐 계속적으로 중소형주는 뭐 관심 갖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떤 일방 지나치게 어떤 쏠림 현상 한쪽만 보자라는 논리보다는 중소형주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기 때문에 다소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제가 관심 업종으로 제시해드리듯이 대형주, 중소형주를 적절하게 그 같이 포트에 좀 편입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이제 경기 우려 그리고 실적 우려 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지연 뭐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 이래서 좀 악재들이 부각이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러나 소비자 심리나 소매 판매, 또 산업 생산 등의 미국의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면 예상보다 그 수치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경기 우려가 다소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 업종을 비롯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일단 실적 우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지수가 이제 뭐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 상황을 뭐 지수의 추세적인 반등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수 흐름상 일단 주초에 우리 시장의 코스피 단기 저점으로 확인된 1920선 정도를 단기 바닥으로, 또 10월 초에 고점이었던 뭐 2000포인트 전후, 따라서 이 정도를 상단으로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가 좀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일부터 시작되는 그 EU 정상회담이 열리죠, 내일까지. 이걸 통해서 각국 정부의 그 정책적인 공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리스를 포함해서 뭐 스페인 대책이 좀 마련이 되고, 또 스페인이 전격적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 어떤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할수 있는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이제 뭐 뉴스를 보시면은 환율에 대한 부분에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어느덧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하락하면서 1,100원선까지 이제 좀 많이 빠진 상황인데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이제 환율 문제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 그 환율 하락 기조, 즉 환율 하락은 이제 달러 대비해서 원화의 강세 기조를 말할 수가 있을 텐데 당분간 좀 더 연장될 것이 높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Q3를 단행하면서 미국의 경우에 약달러 정책을 상당 부분 유지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요. 이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모색한다고 전제한다면 국내 금융기관들의 달러 유동성 또 우리의 외환 보유고 등을 감안해 본다면 상당 부분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안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뭐 1,100원 선에서의 어떤 다소 반등의 여지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그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 기조가 연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환율이라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뭐 결정이 되어지는데 가까운 미래에 뭐 유럽이나 해외에서 어떤 금융시장에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뭐 악재라고 하면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고 노출되는 상황인데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최근 분위기라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의 아이디어를 좀 본다면 역시 전통적으로 환율 하락에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특히 뭐 항공주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뭐 철강이나 조선, 해운, 항공, 또 음식료, 유통, 소비재 이런 쪽에 어떤 환율 하락에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금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코스닥 지수의 급락이 되겠습니다. 뭐 이 얘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번 주 초 월요일 날 코스닥 지수가 540선을 상회했었거든요. 근데 지수가 금일까지 약 4거래일 동안 한 5%대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크게 큰 폭으로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돌이켜보면 7월 말부터 코스닥 지수가 한 3개월 가까이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지수가 450포인트 정도 대에서 약 100포인트 가까이 지수 90포인트, 뭐 지수가 20% 정도가 상승한 이후의 조정이라고 본다면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시간 내에 그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최근에 단기 고점에서 물린 그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손절매성 단기 매물 여기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좀 더해지면서 수급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런 급락하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현 구간에서의 낙폭과대 종목들을 재차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중소형주의 강세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 역시 방향성이 좀 불투명한 장세였거든요. 따라서 수급적으로도 불안한 양상을 보였던 코스피 대형주들을 좀 피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이제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뭐 헬스케어 업종이나 레저, 또 엔터테인먼트 업종, 또 필수 소비재, 뭐 중국 수혜가 예상되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중소형주 강세 국면이 펼쳐졌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번 주 모습만 보고 중소형주 장세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중소형주 랠리 이전에 대형주들이 이제 선조정을 받았고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 지금 엎치락 덮치락하는 장세가 연속이 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뭐 대형주들이 부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투신권의 환매가 이어지고 외국인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인덱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어떤 수급의 축이 좀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이제 기대는 뭐 시장의 판단하기 한 7조 원 정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매수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연기금의 그런 어떤 매수 여력은 긍정적이겠지만 연기금이 통상적으로 막 상승을 견인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지 않았었거든요. 따라서 하방 지지력 정도 1900대를 지지하는 수준에서의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신용 매수가 막 늘어나거나 뭐 다소 좀 투기적인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조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옳다고 판단이 들고 지나친 투매에 뭐 동참하거나 여기에서 뭐 어떤 특정한 종목에 아주 투기적으로 막 몰빵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투자 마인드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정을 거치는 구간에서의 중소형주 저가 매수 전략을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종목들의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저가 매력도가 있으면서 성장성이나 또 기술력이 검증되고 또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좀 따져보시면서 종목들을 슬림화하시는 그런 기회로 그런 전략으로 그 삼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끝으로 이제 시장이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뭐 박스권 예상을 해드리고 합니다만 또 코스닥 경우는 지금 상당히 급등락이 연출되고 있고요. 불안한 흐름이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10월 말 정도나 11월 초가 되어야 좀 방향성의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수 구간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920에서 2000포인트 사이의 구간에서 또 추세적인 매매, 추세 매매보다는 좀 변동성을 활용하는 매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같은 맥락에서 전략상 추가 반등 시에는 또 뭐 비중 조절한다든지 또 조정 국면에서는 매수 기회를 찾으면서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코스닥 급락 때문에 중소형주를 싸잡아 걱정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이럴수록 냉정하게 살만한 종목을 찾아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적절하게 대형주, 중소형주를 좀 적절하게 포트해서 섞어서 갖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한 3주 정도 관심 업종은 제가 변화를 주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IT와 화학 업종을 주축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를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넣어서 IT 20%, 화학 업종 20%, 그리고 중소형주를 40%, 현금 20%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종목을 좀 살펴보면 일단 IT 업종 내에서의 대형주 SK하이닉스와 삼성 SDI는 계속적으로 관심 업종과 종목의 그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화학 업종에서는 뭐 지난주에 소개되었던 한화 이외에 한 종목을 좀 추가 새로 그 관심 종목에 넣어봤습니다. SKC가 되겠는데요. 4분기부터 뭐 SK 계열사 그 그룹 계열사라는 건 다 아실 거고 일단 4분기부터 화학 및 필름 사업 부분에 모두에서 이제 캐파가 증설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동안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시장에서 인식되어졌던 어떤 관계 회사들이 2013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금년 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미리 이미 기관에서는 좀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주가 흐름도 뭐 한 4만 5천 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 자화전자와 네이블,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은 계속 관심을 유지토록 하고 이번에는 그 거래소 종목에서 삼광유리를 한번 새로 편입을 시켜봤는데 삼광유리라 그러면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글라스락이라고 하면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글라스락과 백색병의 생산 설비 역시 캐파를 확장 이전하면서 그 상반기 때 실적이 다소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부터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에서 글라스락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좀 그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쪽의 수출이 매년 100억씩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뭐 긍정적인 그 모멘텀이 되겠고 또 최근에 이제 유해 환경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이제 증대가 되면서 경쟁사인 뭐 락앤락하고 어떤 이런 이슈도 좀 있는데요. 일단 중국 시장 진출로 인해서 성장 잠재력 등을 좀 감안해 본다면 아마 삼광유리 동사의 좀 저평가된 메리트가 현 시점에서는 좀 부각되고 있지 않는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라스락, 삼광유리와 SKC를 신규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 갔던 매일 유업도 10%대 급락세, 조이맥스, 파라다이스도 모두 8%대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1960의 저항에 약간 부딪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낙폭과대 대형주는 조금 올라가는 반면에 코스닥이 오늘 제대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중소형주 관련된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닥이 사실 심각합니다. 오늘 코스피라든가 선물은 보셨던 것처럼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플러스였었고요. 코스피는 잠깐 마이너스로 전환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이유가 물론 삼성전자가 좀 약하긴 하지만은 기타 대형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무난한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이 참 심각하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코스닥의 일교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말 엄청나거든요. 이 시간 현재 오늘 코스닥의 일교차가 3.21%입니다. 퍼센트로 3.21%예요. 만약에 코스피가 1950전이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만약에 이게 코스피였다 그러면 무려 63포인트의 일교차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교차라 그래봐야 사실 다 해봤자 10포인트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포인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9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로 환산하면 무려 63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약한 상태인데요. 이게 왜 이런지 제가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줘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주식 비중 전략을 좀 짜드리겠는데요. 직장인은 전업보다 25% 축소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1950선을 중심으로 위에서는 25에서 50 정도, 아래에서는 0에서 25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975선이 넘어간 그때는 전량 매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코스닥 급등락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현재 미국을 보더라도 나스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다우보다 약하다는 거죠. 다우는 61선을 깬 적이 없는데 나스닥은 61선을 강렬하게 이탈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의 기술주도 역시 마찬가지죠. 심리적으로 안 좋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최근에 고점이 훨씬 더 느립니다. 코스피가 이제 9월 19일이 고점인데 코스닥은 10월 15일입니다. 뭡니까? 이건 거품이 발생했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 연동하는, 따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종속변조에 불과한 코스닥인데도 불구하고 더 강했다는 거죠. 이게 뭔가 좀 웃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밀릴 때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최후의 버팀목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대형주라든가 시장 전체적으로도 봐도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해도 기관이 매수할 수 있고, 기관이 매도해도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고, 둘다 매도해도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코스닥은 밀리면 버틸 게 없어요. 코스닥도 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차익은 아예 없고요. 비차익은 있는데 거의 얼마 안 됩니다. 거기다 이제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면 여차 한번 던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물량이 나왔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가면은 이렇게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추세가 이탈되면 아마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소형주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형님격인 코스피의 흐름을 좀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AS 받아보고 싶어요. 전에 7만 원대 들어갔다라고 해서 AS 잠깐 받아본 바 있는데 오늘 또 오르네요. 네, 사실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LG 전자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이제 최근에 대형주들 중에서 이제 무난하게 올라간 게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한다면 이제 7만 3천 원이 돌파되거나, 가격 기준으로요.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가 1970선이 돌파되면 그냥 던지세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7만 3천 원이 넘거나 아니면 7만 3천 원이 안 넘더라도 지수가 1970을 넘어가면 그냥 던져버리시기 바라겠고요. 반대로 이제 여기서 밀릴 경우에는 7만 원이 찍히면 이제 던져버리시고요. 반대로 이제 1950선이 이탈되면 역시 던져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수익은 가능하니까 LG전자는 이제 마무리만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또 그동안 제가 추세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어차피 이번에 단기 반등밖에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대형주들은 일단 단기로 짧게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당초 예상했던 수익보단 지금 LG전자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중이네요. 그나저나 종가 공략주가 오늘 급락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종목이라고 들었습니다. 설마 다음은 아니겠죠?
네, 저 SK컴즈인데요. 아, 네. 그나마 지금 조정을 받고 좀 현재 플러스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보통 플러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을 잡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급락한 종목보다 좀 일단 탄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9,500원 전후에 매수하시고요. 그냥 무조건 손절은 5%, 수익은 10% 이렇게 짧게 끊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급등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불안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버티면 그냥 계속 매매를 하세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무너지면요. 여지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를 최소 1년, 길면 한 3년 이상만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폭락할 때 보면요. 코스닥이 더 빠져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코스피가 살아있으면 같이 좀 해주고요. 그게 아니면 언제든지 좀 물량을 축소해달라. 이렇게 제가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불안해서 대한투자격으로 하는 코스닥, 코스피가 못 버티면 역시 끝이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종가 공략주까지 찾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5%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약세 영향으로 수익들이 좋지는 못합니다. 두 종목이 손절가 터치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버티는 모습인데요.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이라이콘부터 살펴봅니다. 수익률은 어제보다 늘었습니다. 0.9%고요. JB스탁 이정복 대표 에코프로는 매수가 부근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러브스탁 전지로 팀장의 인퍼피아와 그리고 그 아래 코이버는 손절가 처리됐고요. 그리고 HM투자증권 박지훈과 중에 오로라는 매수가격 부근입니다. 네, 이 가운데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종목이 모두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종목 코이버가 더 안타까운데요. AS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시장 하락과 동시에 좀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저희가 방송에 나간 이후에 시세 분출을 한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그 추세로 이어지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재 가치는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한 건 있었죠. 다른 쪽에서 인수할 의향이 좀 있는 M&A 건 형식의 뉴스가 한 차례 있었는데, 그런 건들이 겹쳐진다 그러면 시세 분출은 한 차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손절이라기보다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이버 오늘 오히려 지금 오늘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가 공략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저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일단은 레이젠이라는 종목인데요. 레이젠이 사실은 시장에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주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들고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최근 시세가 상당히 좋죠. 레이젠 같은 경우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향 매출이 80%를 차지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LG디스플레이가 시세가 좋은 이유가 있겠죠. LCD 패널 가격이 반등을 보이고 있고 9월에 미국 산업 생산이 좋아지면서 소비 심리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말에 소비 시즌으로 넘어가면 윈도우 8 영향을 좀 받으면서 앞으로도 좀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소비 시즌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디스플레이 관련이겠죠. 윈도우 8이 되면 PC 수요도 많아지면서 디스플레이도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하고 LG전자 같은 경우 반등을 좀 시장 대비해서 세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이 레이젠입니다. 레이젠 같은 경우는 LCD, BLU를 제조하고요. 거기에 납품하는 부품이 있는데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매출 성장이 40% 이어지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매출 신장이 또 40%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2013년도는 매출이 2배가량 늘어날 것 같은데 주가는 되려 많이 하향했죠. 이렇게 눌리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저점에서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작년에 5,000원 부근 4,700원대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지금 1,700원대로 초저평가 구간입니다. 여기서 전 고점이었던 1,900원대를 돌파한다 그러면 무난히 2,500원대까지는 다음 분기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레이젠 같은 종목은 눈여겨보자라고 시장과 상관없이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술적인 분석 레이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전략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예, 레이젠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헤드 앤 숄더형이라고 하죠. 시장 하락과 동시에 1,300원까지 빠졌던 주식이 가파르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1,800원 선에서 매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래량이 좀 더 나온다 그러면 2,000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해 보입니다. 예전에 거래량 대비해서는 저조합니다만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 양호해 보이고요. 오늘도 거래량이 한 40만 주 이상 늘어났지만 앞으로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과 손바뀜이 일어난다 그러면 2,000원대는 돌파 무난해 보입니다. 목표 주가 2,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1,5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와 LG 전자와 관련된 IT 부품주 오늘은 레이젠 받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2시 35분 현재 기관이 외국인처럼 유가증권 시장에서 종목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2,400억 이상 순매수, 하지만 코스닥에서는요, 무려 860억가량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와, 20분 남았는데 1,000억 팔겠어요?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잡아보죠.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뭐 중소형주로 많게는 50% 넘게 60% 뭐 수익 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으로서 오늘 코스닥의 급락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많이 올랐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장세 자체를 보자면 전체적으로 이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코스닥 자체가 약 3일간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었는데 첫날에 이익 실현 물량이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들이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보면서 어느 정도 투매 공포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전자결제주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여러 가지 코스닥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올랐던 기대가치에 대비해서 이미 내재가치를 돌파해서 상승했었던 오버슈팅 된 종목들에 의해서 지금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수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양호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빠질 때 주가 자체가 빠지지 않고 견조한 흐름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로 꾸준히 상승했던 그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 실현에서 어느 정도 같이 이익 실현을 해주면서 나머지는 아직까지 추세 자체가 변함이 되거나 움직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면서 상향 자체를 지켜보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런 수급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 특히 환율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없고 특히 그 환율 부분이 지속적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뭐 환율이 내리거나 이렇게 움직여갈 경우에는 오히려 그 외국인들의 매물 자체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게 될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들이 그동안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종목으로 집중해야 되는 가능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세 자체 내에서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이렇게 가리기보다는 오히려 한 일주일 정도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좀 더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다가 다음 주에 방향성이 잡히고 나서 다시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손해를 조금 이익을 덜 보더라도 오히려 네. 그 방향이라든지 그 물결 자체가 흐름이 잡아지고 나서 그 뒤에 그 물결을 따라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기존에 많이 상승했었던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기존에 주도주였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량으로 이익 실현해서 현금을 확보해 두고 다음 장 코스피로 넘어가거나 다시 한번 코스닥이 움직일 수 있는 장세를 대비해서 약간의 현금 정도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수익률의 달인, 그것도 중소형주 수익률의 달인처럼 말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관의 물량 많이 내놓고 급락할 때는 같이 따라서 조금 팔아줬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결을 좀 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규 추천 종목은 따로 없다고 들었는데요. 기존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면서 AS 받아보겠습니다. 종목은 많지만 수익률은 화려합니다. 자, 김상균 팀장님의 포트 먼저 종목부터 보면요. 펜엔터, 모베이스, 대양전기공업, 제닉, 디스텍 시스템, 다날, 에스폴리텍, 나노 신소재까지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수익률을 낮 12시 기준으로 집계를 해봤습니다. 뭐 판이 좀 나뉘어서 봐야 되겠네요. 페넨터는 지난주하고 비슷한 수익률이고요. 모베이스는 막 좋았다가 약간 5일선 내려와 있습니다. 자, 대양전기공업하고 디스텍 시스템하고 1차 목표가 도달을 해 완전히 안착해 있는데 각각 수익률이 40%대 27% 정도 됩니다. 자, 진익은 27.9%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게 지난주보다 많이 줄었고요. 오늘 7%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AS를 좀 듣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 더 보시죠. 자, 전자결제 관련된 단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더 좋았거든요. 이것도 오늘 한 5% 정도 급락세입니다. 수익은 40%대로 좋아 보이지만요. 지난주보단 줄었기 때문에 제닉 단알 집중적으로 듣겠습니다. 에스폴리텍과 나노 신소재, 뭐 이런 종목,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은 예, 이렇게 단알까지 이렇게 해서 한 종목이 한 7개 정도, 8개까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상규 팀장님, 어떤 종목을 먼저, 좋은 얘기 두 개 먼저 들어볼까요? 아, 먼저 그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 기존에 뭐 팬엔터테인먼트 먼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팬엔터테인먼트도 최근에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 물량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빠지고 있는데 팬엔터테인먼트는 빠지지 않고 있다는 모습은 꾸준히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예,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싸이에 대한 효과 같은 경우는 이미 지속적으로 거품 부분에서 논란이 되면서 빠져나갔고 지금은 오히려 팬엔터테인먼트가 실적으로 해서 보답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약하게 나왔던 것은 3분기 실적 자체가 2월이 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호실적을 예상할 수 있고 또한 임대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 구간에서 꾸준히 횡보하는 장세를 보인다면은 마찬가지로 팬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목표가 만원 이상까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언급을 해줬지만 그 이후부터 주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주가 자체 큰 흐름을 지켜보더라도 최근에 고점 28,000 거의 3만원대에서 약 만원까지 3분의 1 정도의 주가 자체가 반토막 이상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가 자체가 하락한 것은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마찬가지로 나노신소재 실적 부분에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약 15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예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다가 손절가 만 원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손절가 만원 부분에서 어느 정도 터치를 하게 될 경우는 처음에 세웠던 원칙에 따라서 손절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손절매 물량을 처리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진입을 노리거나 차후를 노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폴리텍입니다.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은 최근 며칠간 하락을 해서 주가 자체가 눌림목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폴리텍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드렸던 것은 하반기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에스폴리텍을 매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가 빠졌지만 주가 자체의 펀드멘털이나 기업의 이상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을 하고 지수 이 종목 자체에 대응을 할 경우는 기존의 21선을 타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 21선에 부딪히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대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알입니다. 단알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등하다가 며칠간에 3일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주가 자체가 강하게 큰 상승을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약 3분의 1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00원 정도의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만 된다면 2차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알 같은 경우는 이미 50% 정도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50% 물량을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11,000원까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 대응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손절가가 너무 낮네요. 굉장히 급등했었는데 그럼 손절가를 11,000원 정도로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손절가 자체를 11,000원으로 뭐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은 종목이 지수 자체를 이기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11,000원 정도에서 먼저 대응하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급한 게 제닉인 것 같아요. 예, 제닉입니다. 오늘 약 7.4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닉의 물량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의 물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가 자체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나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중국에서 방송 날짜가 계속 딜레이되면서 연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관들의 이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주가 자체가 강한 2차적인 상승을 나오기 전 가격이었던 약 54,000원 구간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오늘 약 주가 자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약 2, 3일 정도의 제닉의 확인을 먼저 여부를 하고 마찬가지로 제닉도 약 6만 원에서 저희는 50%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약 5만 5천 원에서 지금 5만 원 구간이 먼저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5만 원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꾸준히 홀딩을 하고 5만 원을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는 익절 처리하는 것으로 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것도 매수가가 4만 4천 원이고 손절가가 지금 4만 2천 원인데 요것도 손절가를 5만 원 정도로 상향. 예. 그 예. 손절가를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익절해서 나온다는 개념으로 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소한 4만 4천 원은 손절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익절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대양 전기공업입니다. 대양 전기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 강하게 상승하다가 지금 윗골을 달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양 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이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13,000원, 14,000원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2차적으로 노려봐서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베이스라는 종목입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급등 후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펀드멘탈의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급적인 논리, 특히 기관과 외국 그 개인들의 이실현 물량에 의해서 모베이스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눌림목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6천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2차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봐서 비중 자체를 늘리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좋은 실적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내년도 약 50% 이상의 큰 성장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포트폴리오 비중 자체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막 보여주셨던 8개 종목 가운데 신규로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은 이제 이미 보유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 얘기했지만 한 6,000원대 정도에서 모베이스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예, 올해 뭐 삼성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베트남에 설비 투자를 늘린다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도 약 2주 전에 베트남 부분의 지사에 방문하면서 그분의 격려를 하면서 독려를 했습니다. 삼성에서 만드는 휴대폰 물량의 약 40%를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거에는 피처폰이 많았었지만은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익률 자체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부분에서 과거의 모베이스 이익률이 약 10% 이하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익률이 약 12%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실적이 약 100억 이상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내년에도 150억, 길게는 200억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상균 팀장님의 완성된 포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저는 신규 추천주는 따로 없었지만요. 예, 가격적인 변동이 있습니다. 종목은 이렇게 8개 종목. 단화라고 제닉은 왜 5%밖에 없냐고요. 이미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해서 가볍게 물량이 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가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가격 조절이 좀 있었는데 펜앤터는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모베이스의 경우에는 한 6,000원 정도 추가로 물량 담을 준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양 전기공업도 그리고 디스텍 시스템도 모두 1차 목표가 안착을 시킨 상황이고요. 제닉은 손절 가격을 일단 익절하겠다. 손절은 이 종목에 없다. 그래서 손절가도 조금 지금 매수가로 맞춰진 상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가격 변동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나알의 경우에는 손절가가 11,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참조 부탁드리겠고요. 에스폴리텍의 경우에는 21선 대응을 얘기하셨습니다. 나노신소재, 유일하게 좀 마이너스네 싶으실 텐데요. 만원 손절가 라인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역시 AS 있었죠. 네, 지금까지 중소형주 수익의 달인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의 종가가 궁금해집니다. 코스피는 의외로 종가 부근에서 1960비트 하네요. 저는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